Let's go. 월요일에는 러블 멤버들의 뮤비 촬영장에서 이제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. 넓은 들판에서 흰 티와 청바지를 입은 멤버들이 시그널로 잠깐 나왔는데 되게 청순하고 이쁘더라고요. 아무튼 너무 이쁘고 뮤비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너무 궁금합니다. 너무 전순? 전순 느낌이었고 가해가 좀 스포를 한 게 안 나왔지 말게 삐스로 좀 변했지만 저 뭐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고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. 화요일은 저랑 재현이랑 나키 언니랑 같이 공포 영화를 봤는데요. 사실 저희는 잘 보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재현이가 좀 리액션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옆에서 재밌게 봤고 과자도 먹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. 저희가 그 영화를 보다가 이제 12시가 넘었잖아요. 12시가 넘어서 화요일이 됐는데 진짜 시그널은 당일에 찍고 당일에 올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We took a nap. We woke up. 다음에는 재현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말 진짜 잘한다. 예스! 네, 진짜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쫄깃쫄깃했어요, 심지어는. 수요일에는요, 토네와 연지. 도쿄즈. 아, 도쿄즈. 도쿄즈 멤버들이 요리를 하는 시그널을 찍었는데요. 오므라이스와 또 뭐 만들었지? 오므라이스밖에 만들었어. 아, 오므라이스 만들었어요. 되게 나는 너무 먹고 싶더라고. 그래서 그날에 난 계란말이 먹었어. 아, 진짜? 되게 맛있었어가지고. 그리고 타코야키 기계도 이제 주셔가지고 받는 거랑 같이. 네. 아까 내가 너무 좋았어. 아니 근데 그거 타코야키 기계가 기계가 그 12개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14명. 그럼 나중에 멤버들한테 만들어 보겠습니다. 2시간 걸리겠어 진짜. Pretty much. 진짜요? Yeah. 근데 이제 S 15분이 들어왔잖아요 신이 언니. 에볼루션의 마지막 멤버. 에볼루션의 마지막 멤버는 누가 될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혹시 S16분이 될 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보고 계실 거야 진짜. 보고 계신다면 Yeah, respond. Spoil yourself. Yeah. How about you don't do that? Yes. 근데 08년생 분 아니면 이제 09년생 분이 들어오시면 저는 막내가 아니에요. 저 생일이 빨라가지고 진짜 어느 08년생 분이 들어오시면 저는 이제 막내가 아닙니다. 근데 그래도 막내 라인이긴 하죠? Yeah, pretty much the 막내 라인. 진짜 언니랑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, 근데. 언제였지, 마지막이? 멤버들이랑 막내. 이건 마지막인가? 둘이 찍는 건 거의 그게 맞지? 여의도 하우스에서. 와, 어떡해. 진짜 대박. 와. 벌써 여름이야. 와. What's happening? What's happening to us? My god. 월요일은 수민이랑 재현이가 크아 발동 했을 때 있었던 재밌는 얘기나 추억을 네 나눠봤습니다. 터치랑 제리톡 저는 되게 다 잘 봤고 그동안 활동 너무 수고했고 잘 봤어요 다. 이야 따라 이야 이야 어 이야 저희 하우스에 애니멀 프렌즈 소개할게요. Yes, 치타. 치타. 얘가 되게 커요. 네 맞아요. 거의 뭐 수민이? 이 수민이가 사는 하우스를 든든히 지켜줄 친구입니다. 그리고 판다가 있는데요. 얘는 내가 지킨다. 자 그럼 치타는 조금 속이 비었다며 얘는 진짜 속이 꽉 차 있어서 안 왔을 때 진짜 뭔가 진짜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. 얘는 약간 서현 언니 그 애착 인형의 좀 뭔가 친구템이에요. 뭔지 알죠? 자 마지막은 짜라란 거북이 보러 올랭.
치랑 네, 뮤비 속 등장했던 채북이 기억하시죠? 그 친구가 인형으로 해서 돌아왔는데요. 거북이 보라래! 야. 또 뭐 인형이 많죠? 네, 진짜 많은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 집마다. 맞아요. 네, 그러면 이거 보고 계시는 웨이브 분들 합니다. 저희 마음입니다. 바다라 우리 마음. 하나, 둘, 셋. 야! 죄송해요. 금요일은요 토네와 저 나토즈가 네. ASMR을 하는 시그널을 찍었습니다. 되게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.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버전으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야겠죠. 맞아, 맞아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좋아하니까 ASMR 잘하고 싶어서 네, 좀 잘했습니다. 러블 멤버들 요즘 준비 중이고 이번 주에 뮤비 촬영도 끝났고 되게 고생 많았고 이제 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웨이브 분들도 기대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웨이브도 이번 주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자. 화이팅. 화이팅. That's for true. Well, see you in the next week.